네, 안녕하세요. 장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판단 고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유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립이 판단 고기를 만든 사람인데, 학교에서 말할 때, 그러면 만들 때 어떤 장치를 이용했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개연수라는 사람인데요. 판단 고기의 편찬자로 불려지는 이 개연수가 실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연수는 정말 논란이 많아요. 비판자들은 가짜다, 가공의 인물이다, 뭐 없다 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뭐 족보에 없다고 뭐 가짜냐, 족보 없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기록이 없으면 다 가짜냐,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공방만 있을 뿐이지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근대사 연구자인데 문헌 기록을 통해서 개연수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 개연수가 변한 게 아니라 개연수를 어떻게 이미지가 변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부경의 발견자입니다. 천부경은 뭐 선도 계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제 경전이고, 그리고 한국 삼고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개연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천부경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연수 이름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1920년 중국 베이징에서 발간된 정신철학통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병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큰 연구가 되신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사상가이고 도가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한 마리 관료로 활동하다가 중국에 건너가서 약간 일가를 이뤘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이 책을 다 만들어서 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윤효정이라는 대한제국의 관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전해줬다는 거죠. 그걸 보이고 나니까 개연수라는 사람이 묘향산에서 어떤 천부경을 발견해서 자기에게 전해주더라, 이런 전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점 자체는 1917년에 발견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문헌 기록상으로서는 이 전병훈의 책에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단군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대종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대종교가 약간의 갈등 속에서 대종교와 단군교로 갈라지게 돼요. 한 유파인이 단군교에서 1921년에 기간 잡지를 내요. 이게 단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천부경의 전례에 대한 유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 개연수는 자기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개연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개연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속이 말은 하나죠. 개연수가 말하기를 평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천부경을 마음에 두고 세계에서 수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약초꾼이었어요. 그 어느 날 1916년 가을에 태백산에서 석벽, 절벽에 새겨진 뭔가 문자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다시 가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게 천부경이더라. 그래서 이제 탁본을 했다는 거예요. 탁본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는 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단군교에 보내서 좀 해석을 해주시오 라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이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자로 남겨진 아까 정신철학통편하고 같은 계통의 기록인데, 두 군데 이제 1년에 걸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오래된 개연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계기예요. 천부경의 발견자. 여기는 이제 뭐 환당 고기라든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기사 자체, 내용 자체는 그 다음 일제시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1937년에 단군교가 이제 새로운 책을 낼 때도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의 책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개연수의 실제라든지 한당고기를 가짜가 아니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봐라, 이게 사방이 퍼져 있지 않았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사실이 널리 퍼져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사 하나가 여러 군데 실렸다해서 모든 걸 똑같이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누가 취재해서 신문 하나 실렸는데 100군데 신문사에서 뺏겼다고 해서 그게 100군데가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의 사실만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일제 시기에는 천부경의 발견자로서 개연수, 이런 이미지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개연소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1950년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문건에는 없고 어디서 처음 나타났느냐? 1965년 3월 커발한이란 잡지에 나옵니다. 이 커발한은 뭐냐? 단단하게, 태백교의 다른 이름인 단단하게 기간지인데 여기에 개연수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나요. 여기는 이제 이 물론 단단하게와 이 커발한 자체는 이유립이 만든 단체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똑같습니다. 그 앞에 단탁에 나왔던 기사처럼 천부경을 발견하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나는 발견한 사람이 둘이 돼요. 그 앞에는 개연수 혼자 발견했는데 이제는 이태집이라는 사람이 같이 발견해요. 이태집은 이유립의 숙부예요. 아버지의 동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원본에서는 단군교회만 보냈는데 두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단군교회 보내고 한 사람은 단학회라는 단체에 보낸다는 거죠. 단학회, 단단학회 좀 이상하죠? 이 단단학회가 단학회라는 것을 계승했다 보는 거죠. 물론 연구자들은 이 단학회도 조작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걸 봐요.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계속 커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유립에 관계하는 잡지에서만 개연수가 계속 나와요. 뭐 연보도 나오고 이러면서 보면 이제 단학회를 이기가 해학 이기가 만들고 이기가 죽고 난 다음에 개연수가 계승해서 그 단체를 계속 이끌어왔다. 단학회의 지도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동인물지라는 책이 1969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상용의 뭐 참핵군장, 참모로 활동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65년부터 69년까지는 이제 독립운동가로서의 개연수 그리고 독립운동단체로서의 단학회 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처음에 나올 때는 천부경의 발견자였지만 서서히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는 단체의 지도자이면서 이제 독립운동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벌어집니다. 뭐냐? 70년대 들어가게 되면 이제 79년까지 환당고기의 편찬자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부터 개연수가 1911년에 환당고기를 편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자, 태백교, 그다음에 단단학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연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 경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종교가 생기면 신흥종교 생기면 반드시 경전이 필요한데 이 경전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역사책이라든지 해보았는데 또 뭐 대중교과를 가져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환당고기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태백교의 경전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자꾸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앞에 써놓았던 글들하고 뒤에 나오는 글들이 충돌하는 거죠. 이게 1911년에 처음 환당고기를 편찬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1898년 이미 벌써 환당고기가 나온 것처럼 돼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태집과 개연수가 천부경을 발견했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천부경이라는 자체는 이게 환당고기에 실려있거든요. 아니 근데 11년에 천부경이 실려한 환당고기를 편찬했는데 왜 16년에 또 발견하게 되지?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료를 조작해요. 나중에 이제 이 커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70년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개연수가 이 절벽에 가가지고 천부경을 탁본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천부경을 새겨 넣었다라는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 사람은 그게 사실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은 앞에 기사들 하나씩 다 최근에 찾아보거든요. 이제 조작을 하네? 앞뒤가 안 맞아지니까 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석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79년에 가게 되면 드디어 편찬했다라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논리를 만들 때 요소 요소마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주요한 논지가 하나 필요한데
이 환단고기를 편찬할 때 아니면 1898년에 광개토 대왕비를 탑사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들어가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핵심적인 사람이. 하나가 이관집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오동진이에요. 이관집은 이유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동진은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예요. 1920년대에 만주에서 벌어진 모든 군자금 모집 사건, 그 다음에 뭐 독립전쟁에 김자진만큼 유명한 사람이 오동진이었어요. 이 오동진이 의주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자기 집에 놀러오면서 자기 아버지 이관집을 존경하고 개연서 올리면서 이제 자기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찬할 때도 돈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생각 웃겨요 이게. 왜? 오동진의 나이를 잘못 알았어요. 아니면 초조하겠든지 20년을 더 나이를 많게 해버린 거죠. 오동진은 이유립 조정에 따르면 20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년과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898년에 개연수가 탑사갈 때 금 50전을 줬다 됐어요. 근데 이때 10살이 안 됐을 때예요. 10살도 안 된 소년이,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소년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1911년에 뭐 줄 때도 마찬가지고 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동진은 무엇보다도 그 상고사, 어쩌면 이 민족의식을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역사에서 단군교와 아니면 대종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오동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동진은 이제 그 학교를 대성학교를 나오고 대성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3.1운동 때 참여할 때도 이제 의주에서의 기독교 계통에 3.1운동 참여하고 잡히고 나서도 기독교인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들을 다 교회에 기부할 정도였죠. 어떻게 보면 대종교와 기독교인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동진은 그 고향 사람으로서 자기 집과 가깝기 때문에 잘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동진을 무리하게 집어넣었습니다. 해동 인물지예요. 아, 이게 매우 중요한 책인데 아무도 모르는 책입니다. 1969년 나왔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책이냐? 우리 뭐 국조 인물지처럼 옛날 사람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뭐 이 이제 만든 사람이 자기가 옛날 책들을 참고해서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윤수는 그 어디에도 안 넣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어떤 책에도 안 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책의 서문을 보면 몇몇 도와준 동지가 있어요. 그 동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에 개연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개연수란 이름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가 있는 사람은 이유리밖에 없었어요. 커바란을 만든 사람. 오로지 커바란에 있던 내용들이 해동인물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단단학교에서 활동할 때마다 개연수를 어디서 근거되느냐? 해동인물지에 나오는 사람이야. 해동인물지에서 다 밝혀냈어라 하면서 이제 앞에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발간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보를 제공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책을 인용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70년대 내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개연수를 왜 대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 이립이 만들고 싶은 모든 이미지는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의 이간집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간집은 개연수와 함께 해학 이기의 뜻을 계승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가공의 단학회란 조직에서 활동을 계속했어요. 중요한 일탕을 다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개연수가 나왔을까?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도 되게 유학자였어요. 그리고 보항주의, 흔히 복벽주의.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뭐 개하를 따라가서 개명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 망한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뭐 공화제 이야기하지만 나라를 되찾게 되면 황제에게 돌려줘야 된다. 대한제국, 뭐 순종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20년대 순종에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본인의 죽으면서까지도 이제 유언을 남겨요. 해방 후에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일본에 영친왕이 있으니까 영친왕을 모시고 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모셔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유립이 그 유언을 실행하려고 하죠.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요. 말 되는 소리지만 일본에 있는 어떤 단체와 결합해서 영친왕을 한국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겠다. 국호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지고 실형을 살아요. 이게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 이야기죠.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를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죠 하니까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50년대부터 한 60년대 중반까지 이 고성희 씨, 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관계된 수없이 많은 이유립도 고성희 씨라서 자기 집안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이 역사를 편찬할 때도 한 번도 개연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 이관집은 개연수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도 개연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내세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롤모델 했던 개연수를 이렇게 창조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이유립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씨줄과 날줄처럼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간략하게 하기 너무 힘든 거죠. 자, 뭐냐. 이렇게 여러 처음에는 천부경의 발견자, 일제시기의 이미지예요. 그러다가 60년대는 이제 독립운동가 단학회의 지도자 이미지를 더 씌워요. 그리고 70년대는 해동인물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환단곡의 편찬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서로 상호모순 내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물론 이 커버라는 잡지 자체를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다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는 않았죠. 어쨌든 몇 개 남은 걸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진은 기독교이네요. 대종교라든지 이쪽에 관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를 슬쩍 자기한테 끌고 왔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삭주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개연수와 이간집과 이립에 다 연결시켜 놓았어요. 물론 다 사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10%, 5%, 3%만 거짓이 있어도 사실 그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속일 때는 1%, 2%의 진실만 있어도, 거짓만 있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개연수라는 사람 자체는 아버지 이간집을 모델로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환단고기를 편찬한 개연수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연수라는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얘기할 때 그 개연수가 꼭 실제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실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봐야 천부경의 발견자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 위에 나왔던 다른 이미지들은 조작과 허위에 가깝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